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항상 제가 보기에는 충돌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주민의 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 표지판이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 기업치고 좋은 기업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해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어요. 10년 뒤에 배라고 했다면서 그걸? 저희 다 그걸 배라고 할 일 없잖아요. 소강서도 몰라, 순천도 몰라, 다 몰라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해도 되고 이게 안전 예상단계의 표본이에요. 표본. 일회성 정책이 맞잖아요.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써서 더 수익 오죠. 충남 기업 은산면에 가면 산업혁신장 내륙장 문제로 지금 한 4년째 쌓이고 있잖아요. 공무원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막 짜증이 나는 거 더워가지고. 행사장 가지 마셔야 돼요. 왜 가세요? 행사장 가고 결국 그 창조경제 밑에는 토론이 들어요. 아, 맞네.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들 끌어내줘야 돼요. 끌어내서 이것이 다 이거 선거운동이에요. 사전 선거운동 진짜 사전 선거운동이지. 전 금산에서 살고 있고요. 금산에서 마을신문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하면서 지역 어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성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공주시의원 선거에서 또 당선이 돼서 이번이 재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튼 공주의 앞으로의 현안이라든지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있게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주로 4대강 관련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취재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지역신문에 있다가 지금 오마이뉴스 심의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개발 문제랑 사실은 그 개발 문제와 또 별도로 환경에 대한 보존 문제, 그러니까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항상 제가 보기에는 좀 충돌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내려와서 얻어지는 수익과 그 기업이 내려와서 또 버려지는 그 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좀 철저하게 따져봐야겠죠. 왜냐면 충남 부여 은산면에 가면 산업 폐기물장 매립장 문제로 지금 한 4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그 지역도 어떻게 다른 분들은 뭐 민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오는 산업 폐기물이 전국 각지에서 와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그 지역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는 거고 관리하기가 쉽고 근데 그 지역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공장이 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환경적인 피해를 봐야 되나. 근데 폐기물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누가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 지금 충남에 만약에 이번 선거 때 만약에 어떤 분들이 어떤 자치단체장이 자 내 이쪽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유치했다는 협약서를 맺는 듯한 모습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뭐 아주 극단적으로 폐기물이 오고 막 이런 게 아니어도 금산의 문제가 그 문제예요. 금산에 삼성 반도체 하청업체가 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인력 창출이 한 2,0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이 상주인은 2,000명이니까 금산시로 봐서는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크다고 봐요. 하지만 2년 전에 거기에서 불산 유출됐어요. 그리고 유출됐는데도 지역민들이 물고기가 죽고 하천에 뭐 생물이 죽으면서 뭐가 유출된 거 아니냐 금산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우려를 해도 아니다 아니다 라고 감추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유출시킨 건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에서 또 불산 질산이 유출됐어요. 그 과정도 질산이 유출됐을 때도 질산이 유출돼서 거기 작업하는 작업자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랬는데 소방서도 몰라, 군청도 몰라, 다 몰라요. 나도 경제 어떤 모델이 없다 보니까 되긴 됐는데 모델이 없다 보니까 공장 유치, 기업 유치가 가장 커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를 예를 들을게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우리 처음에 반대를 안 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타이어가 공익기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영등포 물레동에서 이사 왔는데 그 전에 그 영등포 있을 때 거기가 회색도시였어요. 회색도시. 예. 그 정도 심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골 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몇 군데 다니다 이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공해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어요. 그 한국타이어가 들어오면 뭐 몇천 명이 직원이 오니까 금산이 엄청나게 지역 경제 실어니까 높아질 것이다, 장사도 잘 되고 학생들도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왜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인구가 12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줄어갖고 5만 5천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과연 했느냐.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심사 유치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라.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딴 게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절차를 들어오는데 안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에 진다예요. 가장 잘 써먹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방자치제가 됐지 않느냐. 조례라는 것도 있다. 왜냐면 그 조례에 의해서 기업 심사 유치원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원에서 걸러서 나중에 문제가 없고 지역의 어떤 그런 근로자를 사는 거 이런 자체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면 돼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돼요. 조례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그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한 가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 저도 이제 의정상에 나가서는 이 조례라는 것들이 상위법을 올라가면서 위반하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가지고선 상위법과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금산이 다른 시군보다 잘 살 수 있었던 건 인삼 때문에 지낸 거거든요. 근데 늘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네. 금산이 심심하면 가짜 인삼. 이 문제 가지고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금산이에요. 인삼만 가지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인삼이 금산만 취급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금산이 그 중에서 가장 사실은 최고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답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160만 명이라는 가장 큰 영업장이 바로 대전 금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대전 사람들이 금산을 오게 하려면 방법이 있죠. 어떤 내전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다 좋은 환경으로 가잖아요. 금산을 공원화 시키면 되거든요. 공원화 시키면 대전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써요? 돈 쓰러 오지? 우리는 그걸 우리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주소 담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환경을 지켜야 되거든요. 조그맣게 공장 몇 개 들어와서 그 공장에 들어와서 주는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는 우리가 이걸 좀 보존하고 대전 사람들이 와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더 크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진입로에 가면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이든 하다못해 조그만한 뭐 시의원이든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아 내가 당선되면 기업 유치하겠다. 실상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기업치고 좋은 기업 없어요. 그렇죠. 다 환경적으로 유해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니까 갈 곳 없어서 떠돌다가 이전하는 거예요. 맞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잘 보존해주면 그거는 대대로 먹고 살아요. 그래. 이렇게 황금 알을 낳는 거의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만약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벽화 사업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한 대들은 창의력 가지고 거기는 성공 사례죠. 모든 지자체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 지역의 지방자치가 전 제대로 되려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민들과 우리 게 뭔지에 대한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을 저도 금산이 갖고 있는 게 인삼이다라는 것들은 인삼이라고 하는 시민적 합의가 정말 다시 한번 이제 결의가 돼야 되고 공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공주가 갖고 가야 될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있다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에너지 절약 좋습니다. 저는 이제 공주시청도 가보면은 지금 온도가 28도로 맞춰져 있어요. 여름에. 그러면은 정말 가보면 민원실 같은 데도 막 공무원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더워가지고. 근데 이 28도를 공주 시민들과 같이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다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28도를 넘겨서 할 경우에는 페널티예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얼마큼의 국가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죠. 저는 우리가 에너지 자원 철학에서 공주시와 그 시민과 시청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인내하는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야 너네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너네 저 재원에서 깎을 거야. 이거를 이런 페널티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제 더 발전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직도 좀 멀었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는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 오지 말해도 오잖아요. 그렇죠? 오지 말해도. 그런 쪽으로 그런 유인책을 써야지 무조건 인구 막 늘려서 뭐 할 건데요. 아니 그게 네.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거죠.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서 뭐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진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인구가 안 늘어도 얘기하신 대로 아까 제가 제 얘기인데 인구가 늘지 않지만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성공 모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창의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 사실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지자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민주주의의 미성숙이라고 봐야죠. 미성숙.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그 창조경제를 하잖아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결국 그 창조경제 밑에는 토론이 들어요. 토론.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끌어내줘야 돼요. 끌어내서 이것이 가시화시키고 좀 정례화시켜서 이것이 정말 어떤 보여지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몇몇 단체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 근데 나중에는 불만 세력도 생기면서 맞아요. 또 부딪히고 충돌하고. 지금 공주시에 지금 6월 23일부터인가 금강유치에 데크 나무 데크를 5년도 안 됐어요. 정확히 한 4년 좀 넘었는데 당시에 한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나무 데크를 설치를 했어요. 그 데크 설치한 이유가 다음에 2010년도 세계 대백제전에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볼거리를 좀 만들자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데크를 설치했는데 지금 4년 좀 넘었는데 이제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좀 일부 구멍도 나오고 부서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데 그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해버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 예상단계의 표본이에요. 표본 일회성 정책이 맞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거 다 철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이번 당선자가 새로 계시니까 그분 의향을 물어서 그분이 원하시면 또 설치를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거고 이명박도 대통령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그냥 강행해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흐르는 물을 막아서 고가 생기면 물이 썩을 것이다.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사업이다. 물을 막아서 물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었는데 그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고가 생기면서 뭐 수질이 안 좋아졌고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가 죽고 뭐 야생동물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에서 살지 않는 담수호에서 사는 아주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에 사는 그 흠빛 이끼벌레라는 그런 태행동물까지 막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영산강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각종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일부 이제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고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은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어차피 이게 시민 집단이라는 시민층은 불만이 많나. 어차피 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해도 싫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해놓으면 아마 좋아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 막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뭐 사과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공주시에 이제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셔. 공주 교육대학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교육대학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대학에 그 앞에 한 60년 이상 된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도 저도 교대부들수밖에 나와가지고 그 나무가 아름드려요. 정말. 아마 제가 보기 근 100년일지도 모르는. 근데 그 나무가 어느 순간에 싹둑 했어요. 그 재민천 저희가 사업한다고 싹둑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시민들이 뭐냐면 누가 저한테 그러게요. 시의원들이 배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저니까 그걸 배라고 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선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7월부터 개원하게 되면 제가 꼭 만들어 봐야 돼.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 조례가 뭐냐면 가로수 조례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쪽을 정비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가로수라는 것들을 우리가
70년 아니면 10년 이상 된 가로수들이 이 아마 다른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데크 얘기했잖아요. 하다가 걸지럭거리면 그냥 자르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친환경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리고 이 나무가 10년 20년 자라는 것들이 가치인데 그걸 단순간에 자르는 것들이 가능한가? 합의가 필요하고 약간의 좀 더 서로 간에 고민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 조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20년 된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화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검색어로 가로수. 근데 중요한 건 조례가 있어요. 저는 혼자 생각에 아 누구도 설마 이제 그 전국에 가로수 조례 놓겠구나 싶어서 제가 발의한다고 혼자 아, 전국 최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다 있어. 공지시에도 가로수 조례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나도 놀랬어.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수들에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가로수들에 뭐도 나와 있냐면 가로수 위원회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 위원회에서 앞으로 가로수의 계획, 그 다음에 가로수를 만약에 이렇게 뱄어, 어느 지역에 가로수를 만약에 변경하거나 이전하거나 뱄을 경우에 이 수속 대책까지도 논하게 돼 있는데 있어요. 그걸 했나요 이번에? 제가 아직 알아본 건 아닌데 안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례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왜 의례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이런 법에 따라서 했습니까?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따지려면은 아까 얘기한 저도 조례라는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법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역할을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 조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또 맞은 게 다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 원산조치를 해야 돼요. 소송까지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만약에 한번 반면교사 삼으면, 최소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나무 하나 뱉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례를 가지고 준법 정신을 지키겠죠. 근데 이런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례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 밀접하게 의원님들이 아까 행사장 얘기하셨는데 행사장 가지 마셔야 돼요. 왜 가세요? 행사장 가고 표가 있다고 해서 시골에 어디 포장해주고 다 이거 선거운동이에요. 사전선거운동인지 이게 처음에 정치를 하고자 했던 목적은 행사장에 쫓아가려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아, 지금 저기 몇 명 다 의원님도 있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가운데 선물에 당하는 기분이에요. 계장급 정도면 최하 20년 분만 있어요. 과장님 30년이에요. 베테랑이에요. 그 행정 베테랑이라니까 그 베테랑의 잘못된 부분을 찝어내려면 의원들이 아, 뭐 한 번 어? 4년 아니면 2년 해가지고 그거 찝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말만 바꾸는 몰라요. 말만 먹거나 의원님 이게 혹시 조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의원들이 행사장 못 가게 하는 조례가 있나요? 한번 발의 한번 하시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부결될 것 같습니다. 발의를 해서. 네. 아니 부결되더라도 한번 해보시죠.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투표를 할 때는 행사장에 쫓아가고 우리 집 개업식에 와달라고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번 가지 말자 똑같이 그런 조례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설사 부결된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공주시장님 선거를 공주시장 선거 치르면서 최정씨나 뭔가 김정석 후보 이제 좀 당선이 안 되셨지만 네. 나 그분 공약 중에 가장 공감 가는 공약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사실은 시민들이 시장 얼굴 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면담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시장 문턱 다 사라졌다 없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뵙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그분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한 달에 한번 시청 주차장을 비워서 시민들을 만나겠다라는 그 공약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니는 소리 뭐라 하겠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네.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할 얘기 다 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시민들은 억울한 사연, 무슨 하고 싶은데, 시장님한테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은데, 내 얘기만 들어주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다 가로막히니까. 그래서 의원님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한번 추진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민주주의는 더디죠. 일을 차라리 더뎌요. 근데 민주주의의 다른 단점은 그 불만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불만이. 그렇죠. 예. 합의해서 가는 거니까. 최근에 작년에 제가 쿨하게 사과해라는 책을 좀 읽었었어요. 쿨하게 사과해라는 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세종시 이상한 취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인데 밝히진 않겠습니다. 유치원인데 선생이 학생을 때린다. 그것도 수십 차례. 그래서 그 취재를 들어갔더니 맞은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원래 좀 덜렁거려서 맞아도 된다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반에 애들이 20여 명이 있는데 그 반에 있는 내 다른 여자애가 내 친구가 선생님이 내 친구를 때리는 걸 보고 분개한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른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내 친구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왜 애들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때린 건 아니다. 응?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 애를 불러내요. 교실 앞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집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이른 건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때렸느냐. 응? 응? 내가 어떻게 때렸느냐라고 재현을 시켜요. 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때린 게 아니고 토닥거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취재를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 학교장 다 하시는 말씀이 설마 우리가 때렸겠어요? 토닥거렸지. 이쁜 애들 토닥거렸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 내가 지나가다가 애들이 이뻐서 머리만 쓰다듬어도 아 선생님 왜 때리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7살짜리 어린애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 얘가 거짓말하는 걸로 다 밀어버리더라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 수십 차례 때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때렸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하는 방법에서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쿨하게 사과해라는 책을 선물로 주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때린 건 잘못을 했다. 하지만 이 뒤끝이 붙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든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하죠. 자기 합리화로 가져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이 선생님이 얘를 때렸는데 하지만 맞을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 하지만이라는 그 뒷단어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이나 그 다섯 선생님이 오셨는데 똑같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지만 이 톤 그것 때문에 그 학부모님이 끝내 여기 그 선생님들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 교육청에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할 줄 모르고 내 합리화만 계속 시켜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가 사과를 하는 순간에 네.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잘못을. 근데 인정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맞아요. 뭐냐면, 이게 사회적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처럼. 맞아요. 그게 있다니까? 네. 내가 사과하는 것들이 네. 그냥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도 네. 내가 이걸 사과하는 순간에 네. 내가 좀 법적, 도의적 책임 플러스 네. 내가 다 잘못한 걸로 되는 건가 아닌가라는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러니까 그 취재하면서 내가 가장 슬펐던 게 나중에 분노가 좀 치밀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한테 잘못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까지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때렸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럼 사과하세요.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그리고 성인이 7살짜리 어린애하고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아, 그 이른 행위,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한테 알린 행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또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교육청에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아, 그 쌍방 주장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교육청에 처음에 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그거 우리한테 가져오면 골치 아프다. 법으로 가시라. 검찰로 가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하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했다. 하긴 했는데 우리가 조사,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불러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보호막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감추기 때문에. 감추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예방돼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속이 선생님 연결되어 있죠. 학생 연결되어 있죠. 학부모 연결되어 있죠. 교장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추면 편하잖아요. 감추면 뭐 없어진 걸로 가는 거니까 그냥 학생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같이 뭐 사과를 하든 적당히 협의하면 끝나는데 나는 이거는 그러기보다는 사회 문제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불려 익히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언론의 할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네. 언론의 역할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걸 잘못되지 않게 다시 반복되지 않게 바로 하는 게 바로 잡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뭐 언론이 여기저기서 아 이제 착하네 좋으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죠 누구든지. 근데 그런 소리만 듣고 산다는 것은 요즘 말로 기레기가 아닐까요? 기레기. 그래서 그건 아무튼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정말 보시는 분들이 아 정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어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을 생각하는 이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드네요. 저도 뭐 언론인으로서 혹시라도 겪고 넘어가고 잘못된 행위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이제 정론직필을 생각하죠. 정론직필 참 귀한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정론직필하기가 쉽지 않죠. 세상이 그렇지만 그 정론직필이라는 것을 언론인은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되면 돼요. 다른 거 뭐 거기에 다른 보수적인 그 이야기를 달 필요가 없어요. 정론직필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정치인이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쓰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막 얘기할 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정치인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저는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하면서 참 제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전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아니면 좀 저는 시의원 같지 않은 시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솔직히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했으면 정치인들이 그 풍기는 그 못된 향기가 있는데 카리스마가 없나요? 그런 걸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아유 부족하다는 얘기를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되고 저희 오늘 처음 뵀는데도 오래 저 뵙고 처음 뵀나요? 예? 처음? 이런 자리 처음이잖아. 둘이 수다 떨 때는 이렇게 처음 뵙는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되게 공적인 자리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가깝게 얘기했다는 게 들어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